지난해 3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단속 장비 의무화는 물론 강화된 처벌이 시행 중인데요. 여기에 더해 다음 달 11일부터는 주정차 위반 시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25일 시행된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단속 장비 설치와 함께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민식이법이 시행된 3월 25일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스쿨존에서 적발된 과속 건수는 7만 8천여 건에 달합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불법 주정차 적발 건수 역시 44%가 늘었습니다. 단속이 늘면서 적발 건수 역시 증가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스쿨존 내 불법이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잠깐이면 괜찮겠다고 안심했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다음 달 11일부터는 승용차의 경우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도로에 승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만 원인 걸 고려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는 3배나 높아지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동식 단속 차량을 통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